탈 수도 있지. 내가 뭐 욕을 했어?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장마철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맞지. 왁스 중에서도 이제 친수형 왁스와 발수형 왁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센샤인 고체 왁스 에어로 코스메틱을 사용할 겁니다. 발수형 왁스 대 친수형 왁스죠. 일단은 센샤의 크리스탈 카라바 왁스를 쓸 거예요. 뭐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왁스를 좀 오래 사용 안 해서 좀 굳었다 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를 쭉 짜가지고 다시 묻혀주면 잘 나옵니다. 물을 조금 묻혀라. 이렇게 나오냐. 이게 감자 찌끄러기만. 센샤의 고체 왁스를 얇게 펴올려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친수형인 에어로 코스메틱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아이, 반 넘지 말라니까 왜 넘었어? 물 안 넘었어. 아니, 탁 넘었네, 여기. 아니, 반 넘어가지고. 아니, 참. 아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넘지 말라니까 사전에 얘기된 거 아니었나, 우리끼리? 근데 왜 넘었어? 지금 완전히 이거 건조된 상태인데 살짝 물기 있으면 더 잘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친수형하고 발수형을 따로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비가 왔을 때예요. 차가 왜 더러워지겠어요? 비가 온 다음에 더러워진단 말이죠. 근데 빗물을 다 튕겨낼 수 있다면 차가 더러워질 일이 조금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왁스에 따라 차량의 오염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차이가 딱 보여 카메라에. 친수형 왁스는 물이 지금 있긴 있대. 좀 적게 있고. 자, 이 발수형 왁스는 땡글땡글 리프에 맺혀 있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흐려지냐 갑자기. 페이스트 찍으려고 한 건데. 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왜 장마철에는 친수로 넘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처럼 비가 내려갔다 가정을 했을 때 비가 막 내리고 있으면은 지금 이것들은 물방울이 다 맺혀 있기 때문에 소나기 뒤에 해가 번쩍 뜨면 그대로 물때로 나와버린단 말이죠. 자, 물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리어 코트 층이 도장면으로 파고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레 뭐디? 저기 그러면은 우리가 막 흔히 알고 있는 비싼 광택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거 물때 때문에. 근데 이 발수형 왁스보다 친수형 왁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물때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치. 아무래도 이거보다 저거가 낫잖아. 여름에는 비가 내린 뒤에 해가 떠 있어도 물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물때 발생이 적다는 점.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자주 올 때에는 비딩이 맺혀져 있어서 내 눈으로 이쁜 거를 보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이게 왁스를 발라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발수형과 친수형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친수형을 저희는 조금 더 추천드린다는 점 적극 추천. 오늘은 짧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